에이닷, 고백할 때 쓸 수 있는 기똥찬 고백 멘트 알려줘. 상대방의 취향 성격을 고려해 진심을 담아 고백할 수 있는 멘트입니다. 저 수자, 나랑 사귀어 줄 수 있... 수자, 나랑 사귀어 주시렵니까? 아니, 그 말을... 아, 수지의 취향, 수지의 성격. 아, 도저히 모르겠네. 야, 이진사. 반갑죠. 너 설마 그렇게 고백할 거 아니지? 아, 누나, 그 언제부터, 아니, 그 어디까지 들었어? 상대방의 성격이나 취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고백하는 너의 진심이 담기는 거야. 진심이 담긴 고백. 그게 중요해. 사랑은 타이밍이다. 너 다른 남자가 체가기 전에 놓치지 마라. 아주 연애 도전 앞섰네 아주. 진심이 담긴 고백? 어 수지야 나 진상이. 그 너한테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놀이터에서 잠깐 볼 수 있을까? 왜? 무슨 일이야? 어, 수지야. 그게... 내가 너한테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. 무슨 말? 그니까 그게... 진심이 담긴 고백. 그게 중요해. 어떻게 다시 과거로 왔는데 이대로 끝낼 순 없어. 용기를 내, 이진상. 수지야, 넌 20년 뒤에 어떤 모습일 것 같아? 20년 뒤? 글쎄, 그때쯤이면 되게 멋진 어른이 되어 있지 않을까? 넌 어떨 것 같은데? 나는 사실 멋진 어른은 아닐 것 같아. 내가 겁도 많고 용기도 못 내서 늘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꾹 누르면서 살았거든? 그렇지만 이제 나도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. 그래서 말인데 나 너 진심으로 좋아해. 진짜 많이. 그래. 고백했으니까 됐어. 갈 땐 가더라도 고백 한 번쯤은 괜찮잖아? 그러고 보니까 수지한테 모바일 청첩장 받았을 때 나는 수지 번호도 없었잖아. 수지 번호를 좀 저장해놔야겠다. 2024년으로 돌아가서도 이렇게 수지 이름 뒤에 하트를 자유롭게 붙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왜 갑자기 전화가 돼? 끊어. 아이 깜짝이야. 잠깐. 근데 SKT의 보이는 컬러링 덕분에 이렇게라도 수지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? 아. 좋다.